안 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예전에 저 정영일 평론가 선생님이 꼭 그런 얘기, 좋은 영화가 있을 때는 안 보시면 후회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영화는 진짜로 이렇게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여유를 갖고, 또 끝나고 나서도 오래 이렇게 머리에 여운이 남으면서 진짜 영화를 한편 봤다라는 느낌, 느꼈다라는 그런 것, 그냥 한편 보고 나서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쌓이게 되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각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좋은 도움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 이제 강요만 하는데 영화적인 또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여섯 명의 배우들이 치열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 연기, 다른 영화에서 보기 힘든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주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권하고 싶은 그러한 영화입니다. 스틸플라워를 보고 나서 굉장히 믿음이 갔고, 박성현 감독의 힘 같은 걸 이렇게 느꼈고, 분명히 앞으로도 제꽃을 비롯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감독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제꽃 같은 영화는 헌정관에 이렇게 모셔와서 같이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여기 와서 이렇게 같이 배우들이 전부 와줘서 같이 참여를 해줘서 감사를 드리죠. 이 영화의 어떤 부분 부분 격렬하지만 그 나른함도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 포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욕구, 하도 스피디하게 너무 빨리 전개되는, 그 다음에 가슴으로 보기보다는 머리로 보는 어떤 그런 영화들이 많은 데에서 마치 이 상황이 지금 물론 상황이긴 하겠지만 예전에 주변에 누구의 자화상 같은 어떤 그러한 느낌을 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부분을 이렇게 건드려주고 있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보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궁금증도 좀 갖고 여유도 갖고 또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보게 된 영화가 제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소수의 그 배우들이 나오지만 배우들이 이렇게 케미가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앙상블을 오래간만에 또 배우들의 앙상블을 이렇게 봐서 참 즐거웠고, 보고 나서 이렇게 여운이 있어서 저는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끔 그 풀숲에 숨어 있는 것 같아.